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Baby, I am all dressed up. Sexy skirt and cake makeup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안 좋은 소식 때문에 제가 이곳 깜비노꽃이라는 곳에 왔습니다. 저희 집사람 사촌 언니, 아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구나. 저 집사람의 이모가 며칠 전에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참석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. 장례식 자체는 제가 영상을 찍지는 않을 거고요. 잠깐 영상을 킨 이유는 이 시골 마을 풍경을 좀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깐 영상을 켰습니다. 이곳은 세부시티에서 북쪽으로 있는 곳이에요. 차로 저희 집에서 한 30분 남짓 정도 오면 깜비노꽃이라는 지역이 나오거든요. 저희 장모님의 홈타운입니다. 그래서 장모님 그 친척들이 이곳에 많이 사세요. 필리핀은 집성촌 개념이 조금 강한 편이라서 각 마을마다 친척들이 모여서 사는 경우가 많아서 이곳은 저희 장모님 태어나신 곳이에요. 와, 이 나무.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제 꿈이 그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. 와, 나 여기 처음 봤네.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나무가 몇백 년은 된 것 같아요. 거기에 집을 지었어요. 와, 이거 대박인데? 올라갈 수 있나? 아, 저 사다리에 있긴 있는데. 오, 2층 집. 아, 좋은데요? 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집 짓고 지는 게 어렸을 때 제 꿈이었는데. 저의 드림하우스. 드림하우스예요. 여기 보면, 이 버스에 보면 깜비노꽃이라고 써있죠. 이쪽 지역 이름입니다. 그리고 어디 가나 농구장은 있죠. 여기 뒤에 보면 농구장. 그리고 성당. 바람가이도 저기 있네요. 시골 치고는 조금 더 규모가 좀 큰 것 같아요. 이곳이 뭐 앰뷸런스 차 있는 거 보니까 여기 클리닉 같은 것도 있나 보다. Here? Free lunch. I love it. 여기 또 그리고 저희 친척분이 점심을 또 주신다 그래서. 훔밥? Oh, yeah. Yes. The humba is good. Chicken. Chicken. This look good. 저희는 간단해서 이곳에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또 본의 아니게 저희는 또 먹방을 찍기로 됐습니다. 한치. Try the humba. Humba, I like humba. 훈바는 완전히 비슷하지 않지만 중국 음식 중에 동파육이 있거든요. 그 돼지고기를 되게 딱 씹으면 되게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느낌의 필리핀 음식입니다. 아마 중국 음식 영향은 좀 있었겠죠. 저 음식 좀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집사람이 얘기를 할 거예요. You talk Korean. 이건 훈바이라고 해요. 훈바는 간장, 뭐지, 그 돼지 있잖아요. 간장, 그 간장 돼지 있잖아요. 조림, 조림 같아요. 간장, 아, 야, 고기. 돼지 조림. 와우! 오, 이거 라이스 케이크. 와우! 그래, 텔라맛 소스 카메라. 라이스 케이크. 저 집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. 여기는 망고를 안 사 먹을 것 같아. 다 그냥 따 먹을 것 같아. 자,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This mango tree. 어, 바로 옆에 망고 나무가 있어서 거기서 그냥 망고를 따서 먹는답니다. 보통 한국 분들은 필리핀 오시면 아도보라는 걸 좋아하시거든요. 간장 조림, 닭고기도 되고 돼지고기 되고. 저는 개인적으로 훈바 그리고 족발로도 훈바를 만들어요. 전 족발 훈바를 더 좋아합니다. 족발로 만드는 훈바가 뭐지?
just 그냥 훈바. 아. 짠한 내가 좋을까?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침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. 맞아. I got fat. 나 일단 감비 넣고 살짝 변했네 이거. 왜 변해? 와. 맛있다. 반지. 이게 훈바입니다. 이거는 치아 없는 분도 드실 수 있어요. 되게 부드러워요. 아, 이거 음식 잘하시네. 맛있네. 자, 이제 저희는 밥을 다 먹었고요. 디저트를 먹을 건데 저희 사랑이가 소개를 해줄 겁니다. 이거는 붓붓이라고요. 붓붓. 붓붓. 이거는 떡. 그리고 코코넛 오일이랑 코코넛 밀크하고 떡하고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요. 맛있어요. 참고로 사랑이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. 아침마다 사 먹어요. 아침에 좀 저희 동네에 이렇게 들어와서 뿌듯하고 가거든요. 차라리 그러면 그 소리를 자다도 딱 듣고 일어나서 잔돈챙이서 나갑니다. 사와요. 사랑이가 좋아하는 겁니다. 우리나라 떡이라고 생각합니다. 코코넛 향도 좋고 찰지고 쫀득한 그런 느낌도 좋아요. 그렇게 많이 안 달고 맛있습니다. 붓붓. I love you like love.